안녕하세요. 유닛 9 형용사적 수식어 적용 독해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캘리포니아 밴드 캠프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불일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순서대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선택지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체 주제를 잡고 나서 선택지랑 연계해서 문제를 푸셔도 좋은 그러한 유형의 문제고요. 같이 한번 보시죠. The California band camp is not. 캘리포니아의 밴드 캠프는 아닙니다. 순서대로 이해하세요. An ordinary summer camp. 일반적인 ordinary 평범한 그러한 여름 캠프가요. Instead of swimming, instead of ing 뭐뭐 대신에라는 뜻이죠. 수영 대신에 또 hiking. 하이킹, 어떤 등산, 뭐 또는 하이킹과 and fishing, 낚시 이런 것들 대신에 campers learn 여기에 캠프에 참가하는 아이들은 배웁니다. All 모든 것 about playing in rock band. 록 밴드에서 연주하는 것 playing in rock band, 록 밴드에서 연주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This special summer camp is designed. 이 스페셜 특별한 캠프는 보완되어지다, 설계되어진다. To give 주기 위해서 kids age 7 to 13까지 7세에서 13세의 나이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kids aged가 나이가 뭐뭐인 7세에서 13세인 아이들 이렇게 수식해 주는 구조입니다. 에게 opportunity 기회를 주도록 그렇게 고안되어졌는데 어떤 기회냐면 to write 쓰고 and rehearse 예행 연습을 하고 perform 또 공연을 하고 and record 녹음을 하도록 뭐를요? their own rock music 그들 자신의 their 그들의 own 자신의 rock 뮤직을 맞죠 음악을 록 음악을 at the camp 그 캠프에서 students attend 학생들이 참가한다 수업에 참여하다 할때 쓰이는 말이죠 attend 참여합니다 instrument lessons 자 악기 수업입니다 instrument lessons songwriting classes 자 작곡 수업 and band rehearsals 그리고 이 밴드 예행 연습 rehearsal 이러한 것들에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자 물론 밴드 리허설스가 의미하는 것은 밴드 연습을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밴드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They also participate. 그런 또한 참여하죠. In workshops. 자, 워크샵에 참여를 합니다. 뭐 워크샵 연수를 말하는 거. Led by. Led는 이끌다라는 동사의 lead의 과거 분사죠. 이끌어지는, 지도되어지는 거죠. By famous musician, 유명한 어떤 musician, 음악가들, and have the chance, 그리고 또뭘 가져요? The chance, 기회를 가져요. To build friendships, 어떤 우정을 쌓을 수 있는, build는 짓다, 세우다, 만들다라는 뜻이니까, friendship을 만들 수 있는, 우정을 쌓을 수 있는, with other young people, 다른 다른 친구들과 말이죠. Young people, 어린 아이들과 어린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냐? Full of 가득 차 있는 바로 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는 people 수식해 주는 겁니다. 뭘로 가득 차? Serious, 진지한 musical ambition, 음악적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 음악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If your child dreams of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이가 꿈을 꾼다면, of being a rockstar, 록스타가 되는 것에 꿈을 꾼다면, dream of ing, being a rockstar, 그러면 he or she shouldn't miss the chance.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그나 또는 그녀는, he or she shouldn't miss, 놓쳐서는 안 됩니다. should는 뭐뭐 해야 된다? should not 하면 안 된다. The chance,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To spend the summer, 그 여름을 이
at this camp, 이 캠프에서 보내는 이런 기회를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악기를 직접 가져와야 된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죠. 네, 물론 정답은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잘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항상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나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체 구조를 머리에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점검해 나간다고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의 문장 속에 묻혀 들어가면 전체 구조가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을 읽는 기본적인 것은 큰 흐름, 큰 흐름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나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효과적이고 그리고 심도 있는 학습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